안녕하세요, 이민윤입니다. 오늘은 이소가스 우버를 만들어 봤어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늘은 7호 바늘 준비했고요. 코나실 준비했습니다. 실은 또 아무거나 상관은 없긴 없어요. 굵은 실로 하면은 굵게 떠지고, 얇은 실로 하면 조금 얇게 떠지겠죠? 크게 상관은 없어요. 매직링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링 안에 바늘 들어가서 실 당겨올게요. 짧은 실 당겨주시고 쭉 빼주세요. 이렇게 실 사슬 하나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총 45코 할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45개 하셨으면 실을 쭉 해주셔가지고 첫 번째 코에 넣는데 중간으로 쭉 넣어주시면은 위에 코가 지금 보시면은 두 개가 되는 거고요. 밑에는 한 코.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위에는 두 코, 밑에는 한 코. 이렇게 넣고 빼뜨기. 실두개다 빼주세요. 이렇게. 1단이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서 빼뜨기 한 부분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다음번에 여기 이쪽에 빼뜨기 된 부분 단수링으로 표시를 하면 여기서 이제 또 빼뜨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빼뜨기 한 부분에서 하시고 단수링 표시가 됐으면 사슬 하나 하시고 여기 지금 걸려 있는 코 말고 그 다음 코에 여기 또 똑같이 위에는 두 개, 밑에는 한 코. 이렇게 들어가서 또 빼뜨기 빼주시고 또 사슬 하나. 옆에도 똑같이 넣고 빼뜨기 사슬 하나. 또 옆에도 넣고 빼뜨기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뜰 거예요. 끝까지 다 뜨고 끝에서 만날게요. 끝까지 다 하고 오셨나요? 여기 첫 번째 빼뜨기 했던 부분 표시된 단수링을 빼주세요. 주시고 보시면 여기가 첫 번째 빼뜨기 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바늘 넣어서 빼뜨기 갈게요. 빼뜨기 하시고 보시면 여기 빼뜨기 했던 부분이고 여기 다음에는 작은 여기는 사슬. 여기는 빼뜨기, 여기는 사슬, 빼뜨기, 사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슬 부분 다음 코가 빼뜨기 부분이거든요. 여기 실을 이렇게 빼주시고 사슬 다음 코 빼뜨기 있는 부분 한코 말고 위에 코만 잡아서 실을 당겨주세요. 뒤로 빼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실이 뒤로 나왔죠. 여기서 또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보시면 여기 가로로 이렇게 한코한코나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한코한코한코 여기에다가 넣어서 한 코씩 짧은 뜨기를 해주실 거예요. 여기 넣어서 짧은 뜨기 식으로 또총 45코 끝까지 다 골게요. 끝에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도 떠주셔야 돼요. 여기 43코거든요. 43코 여기랑 44코 여기 이쪽에 연결된 부분 이쪽에도 떠주셔야 돼요. 45코 하시고 첫 번째 여기
사슬했던 부분. 일단 부위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또 사슬. 똑같아요. 이번에도 여기 놓고 빼뜨기 사슬 하나 넣고 빼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또 끝까지 다 하고 오시면 돼요. 또 끝까지 다 하고 오셨으면 여기 작은데 여기가 빼뜨기 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잘 모르시겠으면은 처음에 빼뜨기 하시고 단수 체크하는 거를 끼워 두시면 돼요. 여기 빼뜨기, 여긴 사슬했던 부분이고 여기는 빼뜨기 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빼뜨기 했던 부분 위쪽에서 한 코만 넣어서 여기 실 넣어 줄게요. 그렇게 해서 또 뒤로 이렇게 떠서 또 사슬 하나. 똑같아요. 여기 또 뒤편에 가로로 된 얘들 하나씩 넣어서 짧은뜨기. 또 끝까지 다 하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또 똑같이 끝까지 갔다 올게요. 또 끝에 다 하고 오셨으면은 첫 번째 여기 빼뜨기 했던데 넣어서 빼뜨기 옆에 넣어서 빼뜨기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앞뒤로 했죠. 이게 지금 여기 사슬 했던 거 빼고 총 4단을 했거든요. 4단 이런 식으로 앞뒤로 떠가지고 떠서 총 13단까지 뜨고 올 거예요. 13단까지 다 뜨고 오세요. 하나, 13단 다 뜨고 오셨으면 이제는 앞쪽 떴고 이제 뒤쪽 뜰 차례죠. 그래서 실을 이렇게 두시고요. 여기 사슬 있는 부분 다음 거에 넣어서 실 빼주시고요. 빼주시고 사슬 하나. 사슬 하나 하고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는 코 줄이기를 할 거예요. 짧은뜨기 안쪽에 저기 하나 둘 세 개 하시고요. 이제는 두 코 모아뜨기 할 거예요. 짧은뜨기 두 코 모아뜨기 여기 한 번 넣어서 빼시고 한꺼번에 빼지 않고요. 또 옆에 코에 넣어서 빼고 세 개 한꺼번에 두 코가 모아진 거고요. 옆에 또 똑같이 한 코 한 코 한 코 한 코 세 코를 한 코씩 넣고 두 코 세 코 하고 두 코 모아두고 그대로 옆에 넣어서 빼고 세 개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또 다 뜨고 올게요. 또 끝까지 다 뜨고 오셨으면 빼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똑같이 앞에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하고 또 사슬 하나 또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또 끝까지 다 뜨고 올게요. 자, 또 다 뜨고 오셨으면 여기 빼뜨기 했던 부위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 이쪽 뜰 거니까 당겨 주시고요. 여기 사슬 건너뛰고 여기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시고 이제는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하나 두 번 하고 두 코 모아뜨고 두 그대로 옆에 넣어서 한꺼번에 또 한 코에 하나 두 번 하나 두 번 하고 두 코 모으고 이렇게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 하나 한 코에 하나 두 코 하고 두 코 모으고 이런 식으로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여기 첫 번째 빼뜨기 했던 부분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 하시고 또 여기 옆에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고 또 사슬 하나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여기는 빼뜨기 하고 또 사슬 하나 또 끝까지 다 뜨고 올게요. 또
끝까지 다 보셨으면 여기 또 빼뜨기 했던 부분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 하시고 실 당겨 주시고 여기 사슬 다음 빼뜨기 했던 곳에 넣어서 실도 당겨 갈게요. 당겨와서 빼뜨기 하시고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 하고 두고 모으고 하나 둘 이렇게 한 코에 하나 두고 모으고 하나 이렇게 한 코에 하나 하고 두고 모으고 또 끝까지 다 골게요. 마지막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 바퀴씩 빼뜨기로 마무리해줄까요? 빼뜨기 빼뜨기 이렇게 또 끝까지 빼뜨기로 한번 돌려주고 올게요. 또 다 돌려주고 오셨으면 또 첫 번째 빼뜨기 했던 곳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단수 표시가 잘 안 나서 모르겠으면 처음부터 단수링을 꽂아서 하세요. 조금 길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당겨서 여기 안쪽에서 두 코 들어가서 이 실 당겨주세요. 쭉 당겨서 보시면 여기 실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쪽 코에서 나왔거든요. 이쪽 코 안쪽에서 실을 당겨줄게. 그렇게 하면 표시가 안 나요. 이 실은 안쪽으로 숨겨줄게. 매듭 치어가지고 안쪽으로 숨겨서 잘라주시고요. 이것도 잘라주시고 여기 연결되는 부위는 뒤쪽으로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이쁘게 하시려면 핸드메이드 마크 있거든요. 이쪽에 조금 20cm, 25cm 정도 넉넉하게 모자라면 또 안 되니까 넉넉하게 잘라서 뭐 어디에 다시든 상관없어요. 원하시는 위치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바로 밑으로 나갔다가 확 빼면은 뒤에까지 완전 다 빠질 수 있으니까 두시고요. 여기 조금 넉넉하게 뒤에 남아있는 꼬리는 두시고 또 여기 반대편에 들어갔다가 바로 옆으로 나가주세요. 이렇게 쭉 빼주시고 여기 처음 있던 아이랑 묶어주세요. 이렇게 안쪽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작게 사이즈를 떴지만 크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단수를 조금 더 높이면 돼요. 한번 씌워볼게요. 이거는 230mm 가스워머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가스워머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